다음 보겠습니다. 모니터 기생식물. 오 뭐야? 인테리어 딱 반음 지식물이라 그냥 형광등 빛에도 잘 자란대. 진짜 스티커가 아니야? 자라는 과정. 어 진짜 뭐야? 모니터 말고도 각진 곳이면 가능해. 아 이 가기에 아 이 각이 있네. 이게 흰색이라 잘 몰라. 아 여기에 아 야 이거 씨발 약간 어 약간 좀 흰색 노렸나. 흰색 붙였네 여기다가. 어 붙여 여기 이렇게 붙여 있죠. 어 약간 노렸네 이거. 신기하다. 기생식물이라니 이름이 좀 그렇다. 스티커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봐. 이거 신기한데요. 따뜻한 곳에 잘 자랍니다. 오,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안에 뚫린 공기 막 나오고. 아, 이런 거야? 이렇게 보니까 웃기네. 어. 형광빛으로 잘 자란대. 물이 없어도 되나 봐. 삼사 먹었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그지? 오. 4번 아이맥 아니면 진짜 못생기 보임. 배제 개넓고 흰색인 아이맥만 예뻐 보이는 거. 아닌데요? 님 모니터가 구린 건데요? 저는 눈쟁이가 100만 원 가격대의 모니터를 추천해줘서 산 거라 뭐래도 이쁠 텐데요? 보여줄게. 자, 킴! 모니터 기생식물! 따란! 아, 이쁘다, 이거. 어. 이쁘다. 어허, 어허! 슈바 존나 키워야지! 어허, 다음 볼게요. 만약에 이거 기생, 이거 모니터 기생 했는데 안 이쁘다? 그러면은 눈쟁이 개 안쟁이로 만들 거야. 타핫, 타핫! 다음, 애완 해파리. 애완 해파리? 뭐야? 해파리 키우기 어항 세트? 뭔 해파리를 키워? 16만원. 해파리를 키워요? 해파리를 집에서 쉽게 기를 수는 없을까? 해파리 연구소는 이 단순한 고민 끝에 애완용 해파리를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오, 내 안에 빛나는 힐링 아이템. 우와, 와, 조명도 넣어서. 해파리 뭐 먹어? 이파리 먹는 건 아니잖아. 어, 예쁘다. 12가지 색과 4가지 모드. 오. 크기가 오. 오, 이거 좀 커 보인다. 그죠? 수준의 해파리. 손쉬운 사유. 어, 물만 부으면 염도가 낮아지는 해수염. 오. 사육 환경에 적합한 해파리 종을 고열하여 제품군을 구성. 오. 어, 많이 샀다. 와, 근데 크다. 그리고 예쁘다. 퐁퐁퐁. 해파리는 이론상 영생식물 동물이. 아, 진짜? 아, 근데 궁금하긴 하다. 근데 홀로그램이 아니고 진짜 살아있는 해파리를 키운 거니까 가벼운 마음으로는 못 살 것 같아. 형이 안 잡아먹으면 계속 살아요. 내가 관리를 그래도 해야 되는 거니까. 어, 그러니까 뭐 홀로그램이나 진짜 뭐 그런 거라면은 하는데 생명이니까 고민되네. 고민이 원래라면 오 이거 해야지 하고 사고 싶다 하는데 이건 좀 고민되네. 어, 그래도 일단 킵, 일단 킵. 해파리 키우기. 일단 킵. 죽으면 냉채 먹지 뭐. 어, 죽으면 뭐 냉채로 먹지. 다음 보겠습니다. 치킨 사장의 영원한 적 플랑크톤 사장 키우기. 오? 진짜 플랑크톤이야? 뭐야? 오, 그냥 12시간 후 부화되기 시작한 플랑크톤. 해파리용 먹이. 오 잠깐만, 해파리 키우기. 잠깐만, 아까 그쪽이네. 해파리 키우기 쪽, 해파리 연구소.
보름달 해파리 살려고 빌드업 해봤어. 이게 보름달 해파리야? 우와. 이게 플랑크도 다 먹고 배부른 상태? 이쁘다. 번쩍번쩍하다가 오. 수명은 1년 정도. 하지만 키우기 따라 더 줄어들 수도 있어. 오, 네, 이쁘네. 갖고 싶은데? 나는 스펀지밥 캐릭터 중에 플랑크톤이 제일 좋아. 이 야망 넘치는 녀석. 늘 야망이 넘쳐. 난 너무 좋아. 플랑크톤이 내 최애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진짜. 아 근데 해파리 키우기 좀 진짜 탐나네. 공부를 더 해야겠지만. 다음 볼게요. LED 가방. 전에 이런 거 본 것 같은데. 나 이런 거 샀던 것 같아. 에르디 신발 산 지가 지금 4개월 5개월 돼 갔는데. 귀엽다. 이거 귀엽다. 148,000원? 이거 내가 원하는 걸로 되는 거 아니면 이게 정해진 것만 되는 거야? 정해진 것만 되는 거겠지? 그죠? 가봐. 아, 휴대폰 어플로. 오, 마음대로 글자나 그림 번호서 게임도 가능해. 테트리스 같은 건가? 오. 족간지인데? 족간지인데? 어독티콘. 오. 오. 도트박이들 진짜 도트 잘 찍으면은 여기서 그지? 도트 찍는 사람들이 이거 하면은 진짜 멋있는 작품들이 나오겠다. 근데 이런 걸 내가 실제로 메고 다니면 나인 거 근데 궁금하네. 이거 쓰면 인기 많아지나? 꼭 이런 걸로 어그로를 끌어서 본인의 인기를 늘리려고 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를 갈고 닦아서 인기가 많아지길 기도하세요. 그럽니다. 일단 킵! LED 가방! 좀 약간 퀄리티가 괜찮네. 싸구려가 아니고 뭔가 좀 네 나쁘지 않네. 다음 보겠습니다. 최강 금속으로 만든 칼날이라고? 산드루인의 부엌칼. 아! 이거 그거잖아 이거! 창대의 방패! 모순 이거! 최강의 창과 최강의 방패! 이거 세계에 대해 결국 존나 잘 만들었잖아 일본! 긴속감! 뚫렸나 보다! 자! 자! 어떻게! 4연승. 아무튼 이 최강 금속으로 만든 칼날. 그걸로 만든 부엌 칼. 와 드림이 갈려? 최강색 바로 텅스텐 카바이드라는 초경합금. 에 복합 소재라서 금속이 아닌 시멘티드 텅스텐. 어렵다. 다른 일반 나이프들은 2-300번이면 날이 무뎌딘데 이거는 뭐 3배를 버틴다고 이상을. 주방칼도 만들어서 파면 얼만데? 4개 세트로 740유료. 와 멋있다. 세트로 100만원? 와 멋지다.
근데 이런 거 본인은 못해. 예, 본인은 이런 게 안 돼. 예, 신기하네. 다음 볼게요. 뼛속까지 얼리고 스파클링 해버리는 비누. 어? 신기 들어왔어. 쿨비누는 작년부터 유행하는 것 같은데 여기만큼 설명 기억도 판대적인 것은 처음이었어. 예민한 사람은 두피 벗겨지는 것 장모의 탈모의 효과도 있고 소화 불량 잘 되도록 해주고 도와주고 글도 불어 다한 효과도. 뭐? 비누가? 뭐야 이쁘다. 이게 비누야? 이거 얼음 아니야? 이거 샀는데 이건 진짜 쓰고 덜덜덜 떨면서 나왔어. 뒷모 정수리 누가 얼음으로 정수리 치는 줄. 이게 비누라고? 이게 왜 비누야? 얼음 아니니? 15,000원 2플러스 1 끝나버린 이벤트가. 미안 내가 늦게 봤구나. 아로마 원 윈터 비누 뭐야? 이게 비누야? 궁금한데? 이거 굉장한 효과. 뭐 솔직히 이런 효과를 기대하고 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내가 볼 때는 진짜 이런 효과를 이 만원, 15,000원 비누로 이런 여러 가지 효과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근데 궁금하네. 씨발 속눈썹 치고 여름에 사봐야지. 탈모 비누, 탈모 비누. 쿨비누를 쿨거래에 쿨하게 거래해서 쿨하게 쿨비누 써야지. 쿨 병신. 탐나는 라인이군. 탐나는 라인이군. 질투 오지네. 아 이거 좀 시원한 스파클링 비누. 얍. 시원한 스파클링 비누. 뭔가 예 신기한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았는데 오늘은 킵이 적었다. 전에는 진짜 뭔가 킵이 많았는데 킵이 솔직히 많이 이제 보니까 많네요. 이제 보니까 많네. 아무튼 네 적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재밌게 잘 봤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